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글 서예를 배웠습니다. 끈기가 없어서 금방 그만뒀어요. 그렇지만 예쁜 서예 가방을 득템할 수 있었죠. 서예에는 관심이 없었고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나무 가방을 들고 다니는 멋진 나에 조금 취해 있었답니다. 성년이 되어서는 예사체와 사분자 그리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글자만 따라 쓰기, 선생님의 그림만 따라 그리기, 이런 한국 서예계의 교육과 반복이 제겐 좀 단조롭고 지겹더라고요. 저는 창의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말이죠. 그래서 또 그만뒀어요. 귀차니즘의 표본인 저는 뭐든 쉽게 포기하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할머니가 되면 그제서야 쓸만한 창조형 인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체력이 딸려 잠만 잤는데 그때 체력이 늘는지. 인간의 일생은 결핍에 휘둘리다 아쉬움을 남기고 끝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창조는 나날의 노력, 자기 억제, 진리의 한계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 절도와 힘을 요구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고행이죠. 이 모든 것은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이고 끝없이 되풀이하지만 제자리 걸음인 거죠. 이 번뜩이는 말은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알베르 까미의 시지프 신화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가 까미 작가를 좋아하긴 하는데 전집을 사놓고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의 문학보다는 잘생겨서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찌되었건 저는 알베르 까미 작가의 키워드 부조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고 싶지만 나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 억제도 하지 않는 제가 감히 부조리를 언급하는 건 쉽지 않지만 오늘은 시지프 신화를 이야기해 볼게요. 시지프는 흥미로운 캐릭터예요. 시지프는 그리스 신화에서 무려 7명의 신들을 연맥인 인간이거든요. 그리스의 음유시인 호메로스는 인간 중에서 가장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다 라고 시지프를 평가해요. 그러나 신들의 입장에서 시지프는 입사고 교활하고 신들을 우습게 보는 잡것이죠. 그래서 제우스를 비롯한 신들이 모여 인간 시지프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거대한 바위를 굴려 산 정상에 끝없이 올려두는 것. 시지프가 무거운 돌덩이를 산마루에 올리면 무정하게도 이 돌은 순식간에 저 아래의 세계로 떨어집니다. 저 까마득히 낮은 산기슭으로 떨어진 돌덩이를 다시 산비탈로 굴려 올리기를 반복해야 하는 것이 시지프의 형벌. 죽지 않는 한 인간은 지겹게 고생과 고통을 되풀이하는 거죠. 이게 부조리. 시지프 신화는 인간의 부조리와 반항을 말하는 철학 에세이입니다. 까미는 이 세계의 부조리에 대항하는 방법은 자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삶을 체념하지 말고 반항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부조리에 대한 집요한 반항, 아무런 발전이나 결실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아도 노력을 계속하는 불굴의 인내가 삶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말입니다. 까미가 본 시지프는 이 수백 수천 번의 결실 없는 되풀이를 통해 반항하는 법을 체득한 인간이죠. 산 정상에서 터벅터벅 내려올 때마다 그는 끝없이 고뇌했으며 통찰력을 얻었을 것이고 이 반복은 시지프라는 한 인간에게 승리를 완성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비록 반복을 하지만 어제와 같은 모양이 없고 매 회차마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즐거움을 찾았으니까요. 시지프 신화에서 시지프가 산 꼭대기를 떠나 결코 그를 도와주지 않는 온갖 신들의 소굴로 조금 더 깊숙이 내려가는 그 순간순간 시지프는 자신의 운명보다 위대하며 그의 바위보다 더 강한 존재로 빛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까미의 시지프 신화를 잘 풀어보고 싶은데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대로 읽은 거 맞나? 잘 이해한 건가? 이 설명이 타당한가? 모르겠습니다. 뭐 책은 마지막 구절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지프 신화의 마지막 부분을 쭉 읽어볼게요. 제가 구입한 서적과 단어가 조금 다를 거예요. 글을 육문했거든요. 좀 더 매끄럽고 쉽게 이해되도록요. 프랑스어를 알면 정확도가 높아지겠지만 내용은 비슷할 거예요. 이제 나는 시지프를 산기슭에 남겨둔다. 우리는 언제나 그 짐의 무게를 다시 발견한다. 그러나 시지프는 온갖 잡신들을 우습게 여기며
바위를 비탈로 밀어 올리는 한 차원 높은 성실성을 가르친다. 그 또한 만사가 다 잘 되었다 판단한다. 이제부터는 주인이 따로 없는 이 우주가 그에게는 불모의 것으로도 하찮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 바위의 부스러기 하나하나, 어둠 가득한 이 산의 투박한 빛 하나하나, 단지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 산 정상을 향한 투쟁,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 행복한 시지프를 마음속에 그려본다.